욕심이 과하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. 민망하네요. 늙은 남자 잠자리나 데워주는 여자한테서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. 뭐야? 엄마하고 많이 안 닮았네? 반가워. 난 할아버지 친구. 네. 안녕하세요가 먼저 아니니? 이렇게 인사성이 없어서요. 할아버지가 많이 실망하시겠는데. 할아버지한테 여자친구가 계셔. 산부인과 의사고 아주 영리해. 그분한텐 특히 약점 잡힐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. 집이 너무 멋져서 제가 긴장했나 봐요. 그래? 아, 저 손 좀 씻고 올게요. 혹시 화장실이... 조집사. 네. 여기 안내 좀. 이쪽으로 오세요. 강남의 최고급 타운하우스에 외제차까지 받아냈다며. 뭘 더 뜯어먹겠다고 애까지 앞세워 동냥을 왔을까. 욕심이 과하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. 민망하네요. 늙은 남자 잠자리나 데워주는 여자한테서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. 뭐야? 이제 와서 잃어버린 아이 찾아낸 것처럼 쇼한다고 누가 믿어줄 것 같아? 네가 버린 거잖아. 회장님 몰라서 가주는 게 아니야. 시커먼 속 다 알면서도 불쌍해서 몇 푼 던져준 거야. 알아? 저 아이 버린 건 회장님 아들이었어요. 내가 아니라. 혼자 애 낳고 젖 먹이고 동동걸음치며 키운 건 나예요. 알 잃어버린 건 실수였어요. 거짓말, 거짓말! 금라인 너는 이 집에 아무것도 아니야. 회장님 아들하고 결혼한 적도 없잖아. 애 하나 들이밀면 언감생심 가족이라도 될 것 같아? 제발 그 가짜는 시어머니 행세 좀 하지 마세요. 내가 회장님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당신도 이 집 안방만이 아니니까. 우린 둘 다 회장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우리 담이 말고는.